도무치 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도무치입니다. 네,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뭐 눈은 안 오고 일단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좀 왔고 오늘도 네. 좀 내리고 있고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뭐 제주는 휴장이 없어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4주차부터는 금요일날 제주 단독으로 12개 경주, 5주차도 금요일날은 12개 경주 이렇게 준비가 네. 돼 있는데 수요일 조교를 관찰하시고 서울에 와서 직접 저하고 스튜디오에서 또 전국에 있는 팬들한테 또 조교 내용 또 많은 또 경주가 있기 때문에 뭐 전화 인터뷰보다는 직접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됐죠? 네,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조교를 끝내고 바로 이제 서울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 돌무치 위원이 지금 4주차, 5주차에는 뭐 서울에 직접 와서 또 스튜디오에서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제주중계 여기 오경주입니까? 네, 오경주죠. 걸사비. 최룡진진의 걸사비. 네. 네. 바치기는 없었네요. 그냥 뭐 배당이 없어가지고 단통으로 그냥 쌍성으로 단통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어요. 예. 측중을 했고, 또, 토요일 날, 제주 중계 4경주. 예. 제1승자. 예, 제1승자. 제가, 아예 저는 대가리 놓고 했는데요. 예, 제1승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요 제1승자에 관해서 지금 글을 하나 쓰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정말, 이 명마가 아니냐. 데뷔전에서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900배를 터뜨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1승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좀 작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그 인기, 그러니까 말 능력에 비해서 약간 인기도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복성식만 14.3배. 네. 대문호하고 대문호는 인기 1위니까요. 그 지금 제1승자고 뭐 대문호는 제주 1마배 출전할 가능성이 높죠? 네, 출전이 지금 확정적이죠, 거의. 요것도 돌무치 위원이 또 적중을 했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좀 적중이 좋고, 또 막건수가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돌무치 위원은, 또, 아까 999 가보니까 뭐, 배당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소스고 뭐 이런 뭐 정보보다는 조교에 거의 예상의 근거를 두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서울에서도 조교를 관찰하셨고 그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뭐 새벽 조교, 제주 조교에 올인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주 중계 1, 3, 5, 7 한라마 4등급, 한라마 3등급, 제주마 1등급, 한라마 1등급. 토요일 날은 제주마 1등급, 한라마 1등급, 한라마 4등급 이렇게 막 골고루 포진이 돼 있습니다. 금요일 날 메인 경주 어떻게 네, 메인 경주라고 볼 수 있는 경주는 1경주로 벌어지는 한라마 4등급 1000m 경주하고 예. 제가 뭐 거의 놓치지 않죠. 한라마 1등급 경주, 7경주로 벌어지는 한라마 1군 경주. 네, 요 두 개 경주를 지금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라마 1등급을 거의 본인 얘기대로 최근에 거의 다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제주 중계 제1라운드입니다. 한라마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일단 뭐 조교 상태에 양호했던 마필로서는 8번마 강촌이라는 마필사 직전 경주에도 제가 좀 조교 우수마필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좀 외곽 게이트에 있다 보니까 좀 전기가 약간 꼬였어요. 그래서 입상은 실패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여전히 조교 상태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3번만 알짜라는 마필. 네. 자, 요것도, 뭐, 무난한 모습, 크게 뭐, 걸음이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교들은 다, 전부 다, 무난하게 다 잘 돼 있는 그런 상태 보이고 있었고요. 그 10번만 다리레임이라는 마필. 자, 요게, 아마 당일날 조금 좀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 걸음이 양호하고, 이 마필이 데뷔 전 때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좀 말라 있었는데, 예. 조교 때 보면은 한눈에 봐도 좀 골격이 좀 갖춰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좀 힘이 차가는 마필로서 10번만 다리네임이라는 마필 일단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단 조교 상태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날 제주 중계 경주는 이 강수환 기수가, 약간의 이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3번 알짜 같은 경우는 이 데뷔전에서 정명일 기수가, 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고, 직전에 제가 뭐 복귀를 해보니까 10번 게이트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는데, 그 김이랑이의 그 감성시대라고, 네, 걔한테 많이 좀 방해를 받았죠. 예, 걔하고 막 너무 그냥 왼수지간 같이 비벼가지고, 네. 그럼에도 이제 끝걸음이 유지가 되는 거를 보면은 뭐 따라가도 좀 되는 말 같아요. 어? 3번 알짜. 네, 그렇죠. 예, 요거 지금 조교 상태가 좋기 때문에 3번 알짜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노리고 있는 마필 되겠습니다. 예, 제주 중계 3라운드입니다. 한라마 3등급. 별점 경주인데요. 요거는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번에 이만, 요번 경주에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로서는 일단은, 순수하게 조교 상태를 본다면 2번만 매력적인이라는 마필. 자, 지금 구조 김한철 마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항상 바닥에서 놀라 바닥에서 끝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좀 조교가 잘 돼 있고, 마필이, 아주, 좀 양호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걸음이 나올까를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조교 상태로는 잘 돼 있는 마필, 2번만 매력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마리 9번만 얼룩소녀라는 마필. 자, 이번에 체력적일 때 좀 강약을 많이 조절했습니다. 좀 강하게 한번 좀 돌렸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구보 위주로 이렇게 좀 강약을 조절하면서 강도를 좀 스피드 보강도 하면서 지구력 보강까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자, 9번은 얼룩소녀. 자, 직전 경주에 김다영 기수, 약간 좀 늦발도 하면서 좀 외곽도 많이 돌고, 또 한영민 기수가 우승을 했었던 경주다라는 점에서, 아마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9번은 얼룩소녀라는 마필.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3번만 맥락이라는 마필. 자, 요것도 직전 경주 황태성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은, 초면제 첫 도전에서 일단 외곽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서 당시에 또 교차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근데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널널하게 우승까지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뭐 강수환 기술은 교차가 됐지만 마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3번만 맥락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4번만 갈색 호걸. 자, 이 마필도 계속해서 3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여전히 좋아요, 상태. 이런 마필들. 일단 뭐, 어느 정도 인기마필은 접근 경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새 좀 하나 관건이 1번 게이트에 있는 공간 비행이라는 마필. 항상 이 마필이 좀, 원래, 선행용 마필인데 뒷심이 좀 딸리는 선행마였는데, 자, 이번에 김용석 기수 안장에, 자, 최외곽 게이트다. 1번 게이트에 왔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유주의 마필로 1번만 공간비행이라는 마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뭐 난타전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경주고, 제가 1경주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강수환 기수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3번 맥락. 물론 직전에 인기 1위였고, 이번 레이스에서 인기를 모을 세력인데, 요게 이제, 제주 중계 1경주에서도, 강수환 기수가 올라갔던 알짜하고 비슷하게, 예, 이 푸른 들판이라는 말하고, 처음 발족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결승선까지 경합을 했거든요. 아주 심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푸른 들판은 뭐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맥락은 그것도 또 계속 외곽을 돌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수환이가 감량을 또 4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죠. 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예, 그 뭐 선행가도 되고 또 1000m 첫거리 도전해서 외곽 돌고 이번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경주기 때문에 또 조교 내용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맥락에는 또 한 표를 던져주고 싶네요. 예, 제주 중계 5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예, 핸디캡 경주. 1110m입니다. 이제 제주마 1등급. 그리고 한라마 1등급은 거의 핸디캡 경주죠. 그리고 뭐 이 항상 이제 같이 뛰었던 말들이 리턴 매치 양상이 되겠는데 조교 내용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번 경주 뭐 전반적으로 마필 상태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 보이고 있고요. 뭐 일단 조교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마필로서는 좀 편성을 강하게 만났지만은 엄선이라는 마필 3번만 자, 사실 조교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9월 15일 날, 이마필이 백룡전선을 깨면서 우승했을 때, 그때 걸음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근데, 아무래도 이 레이스에서는 뭐 명함을 내밀기는 조금, 기본 능력상 딸리지 않나. 근데 순수하게 조교 상태로만 봤을 때는 3번 엄선이라는 것들,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이마필 잊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마들 간의 접종 경주 아닌가. 일단 2번만 태자리라는 마필. 자, 문정호 기수가 18조에 원정까지 가서 계속해서 원정 규모를 치고, 또 박경진 조교사 번갈아가면서 둘이서 열심히 좀 이번에, 공을 들였어요. 공 들이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고, 뭐 여전히 마태 상태 이상 없고요. 이 태자리라는 마필은, 일단 골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라마하고 같이 다니면은, 누가 한라마고 누가 제주만지 체형 상황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골격이. 그리고 이제부터 좀, 완연하게 좀 뛰기 시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만 태잡이 뭐 연승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자, 9번만 아람주아. 자, 이 마필도 약 한 두 달 정도 휴양을 하고 나와서, 12월 10일 날 복귀전에서 거의 뭐 꼴등을 했지만은 그 다음 경주에서는 뭐 또 자기 실력 발휘를 하면서 특정 경주죠. 한백여자한테 코차이의 승부를 벌이면서 3참을 냈는데, 자, 이마필도 여전히 상태 이상 없는 모습 보였고요. 자, 여기서 4번만 만석군주. 직전 경주 63km, 좀 부중의 한계점에 오다 보니까, 아예 뭐 선행 자체도 못 나오고, 그러면서, 좀 죽을 썼지만은, 자, 요번에 부중도 다시 좀 빠져있고, 조기 상태 좋았습니다. 4번만 만석군주까지. 그래서 한 3파전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6번만 난드르라는 마필이 1110m 첫 도전인데 장거리 경기 첫 도전인데 기본적으로 혈통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뛰어줄 걸로 일단 도전 세력 정도로 볼 수 있는 마필 6번 난드르까지 여기서 한 4파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큰 이변이 있을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이변이 일어나면 강수환이네요 또. 엄선이. 그런데 너무 레벨이 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최대 복병마 정도로는 뭐 볼 수 있는 마필이겠죠. 네, 하여튼 지금 뭐 강수환이가 지금 계속 135 경주에서 조교 팀에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은 하셔야 되겠고, 9번 아랑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김용섭이가 말이 안쪽으로 자꾸 기대니까 채찍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고 가다가 코차로 졌는데, 만약에 조금 더 외곽에 있었다 그러면 널널하게 2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고요. 좀 살아났다는. 네, 거리가 좀 늘었다는 점에서, 1110m라는 점에서, 조금 지난번보다는 더 좀 경주 여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직전에는 이제 발주기 안에서 기립을 할 때 발주기 문이 열려버렸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완전 늦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또 공백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는 뭐 정상주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 9번 아랑주아보다 부중이 높은 말은 없죠? 그렇죠. 예, 네, 이번 경주는 그렇죠. 예, 핸디캡 경주에서 뭐 부중이 가장 높은 말이,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저도 뭐 9번 아랑주아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중계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레이스.
예, 돌무치위원이 한라마 1등급은 내가 자신 있다. 예, 그러면 지난주에도 적중이 됐고, 지지난주에도 적중이 됐죠? 예. 거의 뭐 요 근래 한라마 1군 경주는 놓친 것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뭐, 거기 들어가서. 예, 조사해봐도 다, 조사해봐도 거의 맞췄는데. 예, 하여튼 뭐, 농담이고요. 하여튼 요즘에 한라마 1등급은 자신 있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메인으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니까요. 조교 내용부터 한번 갑시다. 네, 요번 경주 제가 좀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 좀 안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예를 들어서 5번만 광명공주라든가 9번만 후세자, 자, 거기다가 1번 쾌속열차, 요런 마필들이 아주 조교를 너무 요번에 강도 높게 조교형들 올리면서 마필이 너무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실 기본적으로 3번만 일직선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어줄 걸로 보여요. 현장에서도. 자, 직전, 앞선 두 번의 경주, 1군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앞선 두 번의 경주는 엄밀히 따지면 1군이긴 하지만, 1군에서도 약간 좀 하이그룹에 속하는 마필들, 약간 1.5군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요번 경주 이제 제대로 된 1군들하고 이제 붙는다, 이렇게 봤을 때에, 또 거기다 조교 내용도 별로 그렇게 3번 일직선이 지난번보다 이렇게 말이 뭐 썩 좋다든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꾸준히 그냥 지구력 보강하는 정도 가볍게 그렇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직선이라는 조금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인기만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 좀 조교 잘 돼 있는 마필로서 5번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5번만 광명공주라는 마필. 자, 이거 직전 경주 권익기수가 두 번을 기승을 하면서 제 능력을 발휘를 못했지만은 일단은 선행은 무조건 나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1610m 거리도 줄고 딱 김용섭 안장이라고 김용섭 기수 안장에다가 마필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번만 광명공주, 자,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중계장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노리고 있는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만 광명공주를 가장 조교 우수 마필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번 광명공주 최근에 보면은 뭐 휴양을 갔다 왔고 뭐 근육 기수가 최근에 두 번 올라갔고 휴양 전에는 또 윤도성 기수가 올라가가지고 뭐 도저히 뭐 입상을 찍어낼 수 없는 이런 기수들이었고, 김용섭 기수 천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 경마장에 올해 천성을 달성을 한 김용석 기수, 5번 광명공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3번 일직선은 직전에는, 돌무치위원이 아주 거품을 물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직전보다는 다운이 돼 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이 사람은 제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현장에서 최종하고 맞게 상대하고, 지적을 하지 않은 그런 막건으로다가 추천을 드리려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돌무치위원 수고하셨고요. 토요일날 다시 한번 연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현지의 돌무치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제주 조교 우수마 따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